이번에도 정책 선거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은 꼭 대형 이슈 탓만은 아닌 듯합니다. 대구 경북이 중앙정부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홀대론이 고개를 들며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 홀대론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예산이나 인사 편중 문제, 이른바 TK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중앙부처 인사는 물론 SOC 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홀대론은 선거용 주장으로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와 예산 홀대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서 집권여당의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홀대로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홀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면서 홀대로를 자꾸 퍼뜨리면서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5년째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오랜 시간 지역 일당 독점의 결과 여야 모두 지역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양당의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쟁체제가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형성이 되고 이 경쟁체제가 앞으로 대구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쟁점으로 불거진 지역 홀대론은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지금 홀대론이 나온 거는 거의 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골고루 순환되고 있느냐 이 측면도 봐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지역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가운데 선거철 단골인 지역 홀대론이 호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